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돈입니다. 노조가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비를 걷게 되는데 조합비가 보통 통상 임금의 1% 또는 1.2%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 고임금 근로자일수록 노조비가 많다는 겁니다. 자, 민노총 조합원이 11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평균 만 원을 거둬도 1,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 원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이 많다 보니까 뭐이 천억, 이천억, 삼천억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이 돈을 어디 쓰는지 잘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노조 간부들이 알아서 쓰고 나중에 뭐 뭉뚱그렸어. 자, 여기 지출 그리고 수입 이렇게 해서 얼마 그리고 이 노조의 감사도 대개 노조 위원장이 또는 그 노조 안에서 지명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이 노조 안에서도 이 무슨 정치 성향을 갈라지는 이런 노조일 경우에 자기 편이 핵심 지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짬짬이 전부 다 끼리끼리 그렇게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이 금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횡령, 사기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고. 자, 그것도 이렇 터졌다면 뭐 보통 억대, 몇십억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조가 돈이 있고 또 조직 많은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가 힘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민노총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했습니다. 자, 당사를 점거해서 엘리베이터를 멈춰서게 하고 이 가구 같은 거를 끌고 나와 가지고 막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불법 행위를 하고 뭐 부수기나 깨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노조 단체 힘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고 또 나중에 심할 경우에 뭐 물려주면 된다,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래서 과거에 민노총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집회를 주도하실 때도 많은 돈을 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돈 제대로 어디 쓰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노조가 이렇게 전횡을 할수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입니다. 자, 이 앞으로 노조 깜깜이 회계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본다는 겁니다. 자, 3년치 장부를 비치하고 감사 결과도 공표해야 됩니다. 자, 조합은 1000명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 회계 감사원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 민노총, 그래서, 이런, 그, 정부의, 이, 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는지는 앞으로, 이거에 꾸준하게, 그리고, 강제력 있게, 이렇게 이행할 때 가능한 것인데, 자, 이 정부가 오늘 이런, 노조 관련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이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뭐 투명하게 해라, 뭐 사측에서는 이 공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돈을 많이 만지고 있는 노조도 자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대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쓰는지 뭐 조합원들도 잘 알지 못하는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노조는 관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이에 따라서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부는 먼저 오는 29일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규모 노조와 상급단체 253곳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노동조합법상의 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들을 사무실에 비치해 두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각 노조는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주소, 성명, 그리고 최근 3년치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고용부는 내년 2월쯤으로 기한을 정해서 각 노조가 서류 비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고용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노조가 사무실에 각종 서류를 비치해서 조합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6개월마다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도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법이 있어도 그동안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노동조합은 막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노조가 노동조합법의 이런 규정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를 정부가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의 재정 투명성에 관해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지난 정부 등에서는 노조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노조의 투명성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제는 노동시장 개혁과 법,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부는 노조회계감사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노조의 회계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법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회계감사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조지도부가 지명하는 아무나 회계감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 그게 감사원을 맡겨 놓고 나중에 조합 집행부와 감사가 짜고 돈을 빼내기도 하고 뭐 돈을 유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노조 회계 결산과 운영 상황을 공표하라는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제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정비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자체의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고용부는 노조에 지원금을 준 경우에도 노조가 이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과거 진행됐던 지원사업과 현재 계속되고 있는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서울시에도 이 노조에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자, 이 정부가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노총과 한국노총에게 각 지방단체들이 돈을 지원해 주거나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는 특정 시설을 물려줘가지고 여기에 또 사용하게 했다. 자, 이런 걸 보면 노조가 그야말로 과거에 1980년도체 말하자면 이 압축 고도성장할 때 아주 약자였고 그리고 대기업에 관해서 이 노조는 뭐 탄압받고 있고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봤을 때의 노동관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노조를 갖고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만 하더라도 상당수 괜찮은 노조가 많은 겁니다. 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에 가입해 있는 노조가 약 한 12, 3%, 한 4%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35만, 240만 정도 되니까 이들 노조가 사실상 사업장의 노사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억대 연봉자도 있고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들은 비교적 나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처럼 이 분규를 일으키고 거기에 구호를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이번에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임금 또는 월급을 보면은 500만 원이 훨씬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내놔라고 안전운임제를 보장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갖고 있는 이 면허 이걸 또 임대를 해주고 차량도 두 대 세 대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이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면서 노조 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차량이 두 대 세 대 더 이상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현대판 지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또 돈 문제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 노조의 비리가 일선 나오고 그래서 서로 이게 뭐 큰 이권 사업이 돼가지고 그래서 노조 작업장 안에도 무슨 파 나눠져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다 보니까 사측에서도 어느 한쪽과 교섭을 하고 나면 또 다른 파가 틀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2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이 신고센터는 포괄 임금제 또는 오남용 등의 기업의 잘못뿐만 아니라 가입 강요나 경쟁 노조 탈퇴 강요 또는 재정 운용 결과 공개 거부 등의 노조의 잘못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과 시정명령 등을 통해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노조에 대한 개혁 방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노조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개혁의 대상은 그 기득권, 뭐 실력, 권력, 힘 이런 것을 쓰는 집단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지금 노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막대한 조언을 갖고 또 지원금을 받고 이래 있으면서도
누가 사용하는지, 어디로 사용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이걸 모르는 깜깜이 해계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민노총 파업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이제 노조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 앞으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 따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사실상 민노총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노총이 민주당 당사를 정부해가지고 노랑봉투법, 즉 파업 때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그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민노총이 바짝 졸여 있고 그리고 멘붕이 돼 있다 하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